여름에 상큼하고 깔끔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깻잎 사이사이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깻잎을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씻어야 깻잎 속에 들어있는 모래나 이물질이 잘 씻겨져 나갈 수 있답니다. 깻잎을 한 장씩 잘 씻어줍니다. 깻잎 씻는 일이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요. 깻잎만 잘 씻어내면 양념 비밀만 잘 맞춰주면 아주 쉬운 깻잎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답니다. 모래 보이시죠? 다시 한번 더 씻어줍니다. 한 장씩 씻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잡고 꼬투리 부분을 넘겨가면서 씻으면 쉽게 씻을 수 있답니다. 씻어놓은 깻잎을 다시 물에 담가서 식초를 넣고 잠시 담가둡니다. 식초물에 담가두었던 깻잎을 물에서 꺼내요. 물기를 털어내고 꼭지를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한 묶음씩 잡고 꼬투리 부분을 한꺼번에 쌍둥하고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깻잎에 들어갈 부재료를 준비할 텐데요. 양파 1개 내지 2개, 그리고 청양고추와 통마늘 1줌 정도를 넣어줄 겁니다. 청양고추는 꼭지를 떼고 약 2cm 정도씩 썰어주고요. 마늘은 편을 썰어줍니다. 칼칼한 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매운 거를 싫어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덜 넣으셔도 된답니다. 양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양파를 많이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좋답니다. 간장 1컵, 소주 1컵, 멸치 액젓 1컵, 그리고 식초 반컵, 매실액기스 반컵, 그리고 생수나 육수 있으면 육수 1컵,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지만 저는 설탕을 반컵을 넣었답니다. 설탕이 녹도록 저어줍니다. 양념장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끝이랍니다. 이제 깻잎만 그릇에 담고 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기를 팍팍 털어서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주고요. 중간중간에 썰어놓은 청양고추와 마늘과 양파를 넣어줍니다. 그릇에 차곡차곡 담은 후 만들어 놓은 양념 간장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간장이 3분의 2 정도만 잠기면 깻잎이 숨이 죽어 푹 잠기게 된답니다. 뚜껑을 덮어두고 2, 3시간 후쯤에 다시 열어서 깻잎을 한번 앞뒤로 뒤집어 줍니다.
끓이지 않고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초간단 깻잎 양파 장아찌랍니다. 깻잎향과 청양고추의 칼칼함 그리고 양파의 아삭함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장아찌랍니다. 따끈한 밥과도 잘 어울리고 고기에도 어울리고 입맛 사로잡는 깻잎 양파 장아찌. 양파만 다 먹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양파를 썰어 넣어도 맛이 좋지요. 양파를 두 번째까지는 그냥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 썰어 넣을 때에는 간장과 설탕, 식초를 더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